안녕하세요. 비주얼리즘입니다. 오늘은 디자인 싱킹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이번 주제는 과연 어떤 3D 툴을 쓰는 게 좋을 것인가입니다. 3D를 배워야 하고 배우고도 싶은데 찾아보니 다 한 번씩 이름은 들어본 툴들이고 아이콘들인데 여기저기 물어보니 많이 다르다고 하고 한번 테크트리를 잘못하면 모션그래픽 인생 망가진다는 얘기들도 들어보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저 역시도 예전부터 시청해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2D 그래픽 디자이너로 시작해서 3D를 독학하면서 진입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시간은 여러분들의 이러한 고민들을 조금이나마 해결까지는 아니지만 길잡이 역할이라도 해드릴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업계에 있어 보면서 개인적으로 느낀 점이나 생각들이 담겨있기 때문에 틀린 내용도 있을 수 있고 생각이 다를 수 있는 점 참고 바라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업계에서 어떤 3D 툴을 쓰는지를 알아보는 것이 우선입니다. 3D 툴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간단히 회사들을 나눠보자면 영화나 드라마를 제작하는 회사가 있을 것이고 게임을 만드는 회사들과 광고 영상을 만드는 회사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외에 세부적으로 다양한 직군들이 있겠지만 크게 이런 식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각 회사마다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크게 보자면 영화나 드라마를 제작하는 회사에서는 마야나 후디니, 누크를 많이 사용하고 기타적으로 카티아나 3D Max도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쪽 업계에서 제일 큰 회사도 그렇고 이를 수주받는 회사들의 대표님이나 실장님들이 현실적으로 사용했던 툴을 계속해서 사용하시고 작업에 효율적인 툴들이기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물론 10D나 블렌더도 종종 끼어서 사용되기도 하지만 거의 90% 정도로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게임 회사는 세부적으로 나뉘고 수많은 인력들이 함께 만들어 나가기 때문에 모든 툴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대부분 언리얼과 유니티, 맥스와 마야가 많이 사용되고 지브러쉬나 서브스탄스 페인터 등이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쪽에서도 10D나 블렌더 등의 프로그램들도 사용하기도 하지만 현실적으로 게임 회사에서 외주를 주는 시네마틱 광고 영상이나 기타 마케팅 영상들과 같은 게임 외에 부가적인 홍보 영상들에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몸담고 있는 광고 영상을 만든 회사들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회사들이 사용하는 프로그램이 대부분 마야나 맥스고 10D와 같은 프로그램은 거의 사용하지 않아서 놀라셨을 텐데 사실 제가 세 가지로 나눈 이 회사들 가운데 종사하는 근로자의 인원이나 시장의 크기를 생각했을 때 가장 규모가 큰 부분이 광고 영상 업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광고 영상이 제일 연봉이 높고 맨파워가 강하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반대로 누구나 접근하기 쉽고 매우 단순 반복적인 작업부터 초고퀄리티의 작업까지 스펙트럼이 매우 넓기 때문입니다. 광고 영상을 만든 회사들에서도 마야나 맥스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지만 시네마4D 유저가 점점 늘어나고 옥테인 렌더가 등장하면서 애프터 이펙터와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내며 현재는 거의 대부분의 회사에서 시네마4D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많은 마야나 맥스, 블렌더 후디니 언리얼 유저분들도 광고 영상 업계에 계시지만 현재 시네마4D가 가장 많이 사용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제 경험을 바탕으로 각 툴들의 특징에 대해 빠르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제가 3D 광고 영상을 메인으로 진행하고 있고 다른 툴들을 조금씩 다뤄보긴 했지만 해당 툴들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매우 조심스럽지만 여러분께서 어떤 툴을 선택할지에 대한 결정이 조금이나마 더 명확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마야부터 말씀드리면 마야는 모델링, 애니메이션, 라이팅, 렌더링 등 모든 기능을 갖춘 사실상 산업 표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화나 게임 제작이나 광고 영상에서도 많이 쓰이고 특히 캐릭터 애니메이션과 리깅에 독보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외에 정말 수많은 분야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이 가능해서 오래된 프로그램임에도 많은 회사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터페이스가 복잡하고 습에 어려움이 많아서 3D 툴을 처음 다루는 입문자가 사용하기에는 진입장벽이 높은 편입니다. 또 아무래도 요즘엔 많은 툴들이 등장하면서 독보적인 캐릭터 애니메이션과 리깅 분야 외에서는 다른 3D 프로그램도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3D Max는 마야와 같은 오토데스크사의 3D 프로그램으로 역시 강력한 모델링 기능을 가지고 있고 건축 분야에 정말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게임 업계 쪽에서도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 바이패드라는 기능 덕분에 애니메이션 기능도 매우 강력하고 지브러쉬와 호환성이 뛰어나고 수많은 플러그인과 스크립트로 가지고 있는 단점들을 커버까지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건축 CG를 비롯해 VFX까지도 커버하는 만능 프로그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단점들이 많은데 일단 업데이트 주기가 다른 툴들에 비해 느려서 새로운 기능들이 추가되는데 느린 편이고 다양한 종류의 버그가 많아서 많이 안정화 작업이 됐지만 기능을 배우는 것보다 버그를 배우는 게 더 많다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게임업계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툴이지만 맥스를 버리고 마야로 전향하는 일까지 생길 정도의 사건까지 생기게 된 일도 있었습니다. 물론 너무 이미 깊게 게임업계의 표준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바꿀 수 없겠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조금 더 점유율을 높이려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마야와 굳이 비교하자면 적어도 국내에서는 게임업계나 건축업계에서 일할 것이면 맥스를, 영화나 애니메이션과 같은 영상업계에서 일할 것이면 마야를 선택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사실 잘하시는 분들은 업계나 툴에 크게 상관이 없는데 저 역시도 지금까지 광고업계에서 제가 본 가장 실력자는 시나요포디가 아니라 맥스 유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시나요포디는 제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데 저 역시도 독학으로 공부했을 만큼 유저 친화적이고 입문하기 정말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툴들에 비해서 매우 직관적이고 머그라프나 옥테인이나 레드시프트 렌더러의 사용으로 정말 쉽고 빠르게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또 모션 그래픽 업계와 정말 찰떡궁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모션 그래픽에 특화된 프로그램으로 비교적 라이센스 비용이 저렴하고 효율적인 워크플로우로 많은 광고 업계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단점들도 많은데 사실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한 단어로 표현하면 애매하다입니다. 충분히 훌륭한 모델링 작업을 진행할 수 있지만 다른 툴들에 비해 초퀄리티의 정교한 모델링 작업에는 어울리지 않고 캐릭터 애니메이션이나 리깅도 물론 가능하지만 마야에 비해 애매하고 시뮬레이션 작업도 마찬가지로 물론 가능하지만 높은 퀄리티의 효율적인 작업을 위해서는 외부 플러그인이나 프로그램을 사용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 지금은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지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업계에서 사용하는 인원이 매우 적었어서 취업에 조금 어려움이 있었고 그만큼 웹에 퍼져있는 튜토리얼들도 다른 툴들에 비해 역사가 짧기 때문에 매우 적었던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튜토리얼들도 매우 많아져서 저도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나포디가 등장하면서 마야나 맥스의 자리를 차지했듯 블렌더나 언리얼 등의 프로그램이 광고업계에서도 많이 사용되면서 계속 긴장하고 경쟁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외에 후디니나 언리얼, 블렌더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면 후디니는 사실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께서 보시는 거의 대부분의 특수효과들은 후디니로 만들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수효과들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지만 다른 툴들처럼 모델링, 애니메이션, 라이팅, 렌더링 등의 작업이 전부 가능하고 노드 기반으로 작동되어 매우 직관적이고 체계화된 워크플로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지옥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는 난이도로 깊게 들어가고 오래 사용하다 보면 오히려 다른 툴들보다 편해지고 싶다고 들었는데 저는 제 주변에 후디니를 하시는 모든 분들이 프로젝트가 있을 때 회사에서 정시에 퇴근하는 걸 살면서 단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언리얼 엔진은 게임 개발에 사용되는 툴이지만 영화나 드라마, 광고 영상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도 사용될 만큼 강력한 기능들과 옵션, 빠른 업데이트와 개발사의 엄청난 지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른 툴들처럼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이 가능하지만 게임 분야 외적으로는 아직 같은 시간에 다른 3D 프로그램으로 충분히 진행되는 부분을 커버할 만큼 최적화나 보편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물론 언리얼 엔진 안에서도 에디터 내부에서 모델링하고 에셋들을 배치할 수 있지만 아직까지는 결국 외부 프로그램에서 에셋들을 불러와서 실시간 렌더링을 구현해야 하는 현실적인 단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언리얼이 이렇게까지 발전하는 걸 보면 언젠가가 아니라 불과 몇 개월이나 몇 년 안에 이러한 단점들이 그냥 없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블렌더를 말씀드리면 다른 유튜브 게시물이나 커뮤니티를 보면 블렌더에 대해 정말 많은 얘기가 오고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말 좋은 프로그램이고 게다가 무료고 운영체제와 상관없이 작업이 가능하고 너무나 많은 3D 프로그램들의 단점이 어떻게 이렇게까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보완된 것을 보았는데 이렇게 정말 좋은 프로그램임에도 어쩔 수 없이 국내 대부분의 회사들은 메인 툴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회사이기에 어쩔 수 없는 프로세스와 기존의 워크플로우를 하루아침에 블렌더가 좋다고 바꾸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워서 회사에서는 필요할 때 사용하는 서브툴로 사용하거나 프리랜서 분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만약 본인이 취직이 아니라 개인 작업이나 프리랜서로 활동하신다면 추천드리는데, 만약 하루에도 몇 번씩 파일이 오고 가고 내가 없을 때 누군가는 내가 작업한 프로젝트를 수정해야 하고 반대로 누군가가 진행했던 작업을 내가 수정해야 하는 일반적인 CG 업계에서는 아직까지 사용이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업계에서 많이 쓰이는 프로그램들을 설명드렸는데, 이제 여기서 우리는 어떤 툴을 써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 업계를 정말 사랑해서 많이 알아보고 공부한 이후에 시작하신 분들도 많겠지만, 단순히 취업을 위해서나 아니면 전공에서 좀 더 스펙트럼을 넓혀서 이게 돈이 되는 분야라고 생각하셔서 넘어오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학원이나 독학을 통해 제한된 시야를 가지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툴을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많은 고민을 메일이나 메시지를 통해 저에게 여쭤보시는데,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내가 뭘 하고 싶고 어떤 것을 만들고 싶은지를 인지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앞서서 뭐 마야나 맥스, 블렌더, 슈퍼디 이런 툴들을 말씀드렸는데, 물론 툴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뭘 만들고 싶고 뭘 하고 싶은지입니다. 단순히 광고 업계가 일자리가 많고 취직이 쉬워서나 학원에서 영화나 드라마 업계랑 제휴가 되어 있으니 그쪽으로 가라거나, 게임 업계가 연봉도 높고 복지도 좋으니 맞춰서 공부해서 가는 건 매우 근시안적이고 오히려 취업에도 어려움을 겪기 쉽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분들이 리드미컬이나 CG링크 등의 커뮤니티에 고민들을 털어놓고 계신데, 제가 그냥 예를 들면 시네마포디를 3달 배웠는데 주변에 물어보니 마야도 많이 쓴다고 하는데 마야도 조금 해야 할까요? 아니면 지브러쉬를 조금 다뤄서 모델링을 깊게 들어가는 게 좋을까요? 후디니가 장기적으로 좋다는데 슈퍼디와 후디니를 같이 공부해서 취업 포포를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이러한 글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께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잠시 PC를 종료하고 과연 내가 왜 이 업계를 오고 싶어 했고 뭘 만들고 싶어 했는지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다시 되돌아가는 게 어렵고 이미 많이 발을 들여놨는데 지금 내가 하고 싶은 걸 다시 하는 게 맞을까 하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가장 힘든 길이 가장 쉬운 길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업계에서 어떤 툴을 사용하고 나는 어떤 툴을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영상을 준비해보았는데, 정확히 무슨 분야에서 이 툴을 꼭 써야 한다는 정답은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저는 시네마포디를 사용하는 유저지만 작업을 진행하면서 가장 실력자라고 생각했던 분은 맥스 유저였고, 마야나 맥스, 후디니, 지브러쉬 등 다섯 손가락을 넘어서 열 손가락으로 셀 만큼 다양한 툴을 전문가처럼 다루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것보다 여러분들께서 스스로 내가 뭘 만들고 싶고 왜 이 일을 하고 싶은지에 대한 생각을 해보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